지난 주말에 엄마 생신이라 식구들끼리 식사했는데 이 일로 동생이 여친이랑 싸우고 파혼하네 마네 한다는데 이게 제 잘못인지 한번 봐주세요.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고 저랑 남동생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 살아요. 원래는 엄마가 생갈비를 좋아하시기에 아빠가 미리 식당을 예약하셨는데 동생 여친이 본인이 좋은 고기 사갈 테니 집에서 먹자고 했대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집에서 고기 구우면 환기 때문에 계속 베란다 문도 열어둬야 하고 뒤처리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괜찮다, 이미 엄마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예약해뒀고 생갈비라 집에서 구워 먹으려면 번거로우니 그냥 오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동생 여친이 그런 데서 먹으면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다, 자기네 식구들도 고기 진짜 좋아해서 도매로 사다 먹는 곳이 있는데 고기도 좋고 자기가 진짜 잘 굽는다고, 자기 집에서 먹을 때도 항상 자기가 굽는데 부모님이 좋아하신다고 막 자랑하면서 자기가 구운 고기 한번 드시면 딴 고기 못 드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마지못해 허락하셨고 결국 집에서 고기 구워 먹었어요. 진짜로 베란다 문 열고 거실에 은색 돗자리 깔고 그 위에 신문지 깔고 그 위에 상 펴고 집안 환풍기 다 켜고 여기까지는 뭐 놀러왔다 생각하고 추우면 패딩 입지 그런 생각이었죠. 문제는 지가 고기 맛있게 구워준다더니 그래서 식당 예약한 거 취소하라더니 실제로 고기 구운 사람은 아빠랑 동생이었고 저는 주방과 거실 왔다 갔다 하며 그릇이랑 반찬 나르고 식사 후 설거지하고요. 동생 여친은 저희 엄마 말상대만 하고 있었고요. 동생 여친이 손님인데 저희 집에서 일 안 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게 뭐가 열받을 일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애초에 아빠가 예약한 식당으로 갔으면 식당에서 직원분이 맛있게 구워주시는 고기 편하게 먹고 계산하고 집에 왔을 텐데 동생 여친이 우기는 바람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했으니 짜증이 안 날까요? 그리고 문제의 고기 사오긴 했죠. 제가 고기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등급 표시도 없는 캠핑장에서 먹을 만한 거대한 크기의 덩어리 고기라 자르기도 힘들어서 결국 아빠와 동생이 자르고 굽고 한 거예요. 그것도 주문은 동생 여친이 하고 계산은 동생이 했대요. 얼마냐 했더니 식당에서 먹는 비용이랑 비슷하길래 제가 30만원 보내주면서 싫은 소리 좀 했어요. 앞으로 제 맘대로 하게 하지 말라고요. 이게 뭐냐, 지가 다 한다고 큰 소리만 치더니 지는 앉아서 놀고만 있고 둘 다 짜증나니까 어두워지기 전에 먼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둘이 싸웠는지 어제 동생 여친이 저한테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자기한테 불만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하시지 왜 오빠한테만 따로 얘기해서 싸우게 하시냐고, 곧 결혼할 사이니 시부모도 내 부모님이라 생각해서 같이 식사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자기가 일 안 해서 불만이셨냐, 그럼 식당 예약 취소하지 말지 그러셨냐, 늦게 오셔서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으시냐, 본인 집인데 설거지 좀 한 게 그렇게 억울하냐면서 지 혼자 막 떠들더니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시면 어디 겁나서 결혼하겠어요? 하면서 전화 딱 끊더라고요. 와, 이건 뭔 개소리인지 한 5분 지 혼자 흥분해서 떠들더니 저는 말할 틈도 안 주고는 이게 뭔 짓인지 진짜 황당 그 자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더니 그새 차단한 건지 신호 두 번 만에 부재중으로 넘어가길래 동생한테 전화했더니 그 새끼도 안 받고 혼자 열받아서 대낮부터 캔맥 마시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 오더니 동생 여친이 울면서 하소연했대요. 올 겨울에 결혼 예정인데 제가 무서워서 결혼 못하겠다고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냐고 울었대요. 엄마 아빠는 그냥 이 상황이 어이없어서 동생 보고 너 알아서 하라고, 둘이 결혼을 하던 파혼을 하던 둘이 상황 정리해서 결과만 말하라고 했대요. 저 졸지에 동생 결혼 깽판 논 신우이 됐는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 진짜 짜증나 돌아버리겠어요.